600ml. 그다음 설탕 4큰술, 식초, 양조 식초 4큰술, 소금 하나. 이 공식만 기억했다가 하면은 언제든지 쉽게 누구나 간단하게 오이냉국을 먹을 수 있어. 손쉽게 채칼을 이용해서 씻어주는 게 가장 좋고, 홍고추는 여기서 한 번 더 반 정도 이렇게 잘라줘요. 반을 한 다음에 양파는 그냥 이제 여기서 완성밖에 안 남았어. 준비한 재료를 몽땅 부어만 줘. 이렇게 아차 통깨